중국 당국이 지난 18일부터 발표한 후베이성 중공 바이러스 확진자는 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포크타임스가 단독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 숫자는 조작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 전체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캐나다에 거주 중인 우모 씨가 제보한 6건의 문서에 따르면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문서는 3월 18일 이후 통지된 우한시내 아파트 단지 공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니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서를 종합해보면 최근 며칠 동안 6개 아파트 단지에서만 바이러스 확진자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제보자 우 씨는 우한시에 1만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우한시 확진자는 하루 최소 5천 명이 나온다고 본지에 전했습니다. 우한시 주민들도 당국의 발표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19일 우한 시민으로 추정되는 한 중국 네티즌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시민 30여 명이 병원 입구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조작된 발표를 하는 이유는 조업 재개를 위한 선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우한시는 시진핑의 우한 시찰에 맞춰 시내 임시병원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환자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병원을 폐쇄했다는 의료진의 폭로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의료진에 따르면 당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시병원에서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의료진은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더 빠르고 정확하며 저렴한 검사 방식인 혈청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因为这个是最快的，它最快15分钟就可以出结果，而且它的那个费用，张毅说是230吧，230吧，它比那个核酸还便宜，核酸要300块钱一个人，实际上它相对于核酸更便宜，而且准确率非常高，它的金标准，现在是金标准，但是就这个样子，直接就给你全部喊停。 我估计现在同济协和也做不了，因为亚星跟沈人民都已经停掉了，这是我知道的，知道的那个两家医院是停掉了的，所以你们可以想象，为什么会有这个情况出现，很多那个就不是医学上的问题了，这个我们在最开始很早以前就说了，这叫政治学的诊断跟政治学的治愈，跟医学是没有关系的，像这样。 또 의료진은 확진 환자, 의심 환자,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발열 환자,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 내부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实际上，我们作为普通医生，像我这种普通的不能再普通的医生，我们都说过，你要把四类人员全部先筛查一遍，叫甄别一遍，筛完之后。 你再考虑问题，他连这个都不做，他还别说其他的那个密接，就是普通老百姓吧，普通人自费300多块钱去做，他都不让你做，他连四类人员他都不给你做，真的这个真的是政治问题，而不是医学问题，政治学问题。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조작된 통계를 발표하는 중국 공산당. 하지만 진실을 모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포크 픽이었습니다.